국민 여러분, 건강한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덕담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의료대란 걱정에 아프지 마세요란 가슴 아픈 명절 인사가 유행하고 배추 한 포기 2만 원, 시금치 한 단 만 원 하는 거짓말 같은 물가에 9월인데도 폭염주의보에 열대야까지 이어진 역사상 가장 더웠던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참 기이한 추석이었습니다. 2024년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습니다. 물가폭탄의 내수 침체로 먹고 살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상상도 못한 의료 대란에 응급실 뺑뺑이까지 겹쳐서 아플까봐 다칠까봐 몸을 최대한 사려야 되는 현실이 말 그대로 생지옥 같다는 아우성이 넘쳐났습니다. 화라산 같은 분노는 하나같이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건희 여사의 VIP 노름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통치자 흉내 마포대교 순찰, 천하태평 추석 인사에 이어 15일엔 또다시 혼자서 장애 아동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국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곤 1도 없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 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당에서조차 명품백 사건 등에 대한 사과 없는 일방적인 대외 활동은 국민을 더 힘들게 한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겠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갤럽 기준 20%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국정운영기조를 전면 쇄신하지 않고서는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대외활동도 국민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생존에 대한 불안까지 떠안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 부부는 오늘 또 출국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가 몰고 올 엄청난 고통을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부디 폭발 직전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 해지하길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범죄 은폐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이자 파탄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 대책입니다. 김건희 의혹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입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 부부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입니다. 벌써 순직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경제, 지방경제,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막을 겁니까? 얄팍한 잔깨로 거대한 진실의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몰락해가는 용산 눈치 그만 보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공정과 민생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